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이지은 교수입니다. 저는 우수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러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러닝은 여러분, 리빙랩과 현장실습으로 가기 전에 굉장히 먼저 시도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서비스러닝은 일반 사회봉사와 현장실습, 인턴십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봉사를 하되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봉사를 하고 학습은 오히려 현장에 간그 지역을 배워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서비스 러닝입니다. 어렵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배운 거라도 하나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비스 러닝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서비스 러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3S를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 러닝이 여러분의 리빙랩과 현장 실습, 인턴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심플하게 너무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무름입니다.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역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것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서비스 러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서비스 러닝은 교수님들이 먼저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수님께 저희 서비스 러닝 해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교수님들이 용기 있게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하고 그리고 서비스 러닝 때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전에 우리의 목표를 정할 때좀더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사업자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지금 하였던 프로그램들입니다. 2021년대에는 1학기 때 4개 팀, 그리고 2학기에는 5개 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과에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는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요. 내가 남구나 수양구에 살지만 북구나 사상구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부산을 더 알아가는 데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한 팀을 선정해서 장학금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이제 곧 사회에 나갈 친구들한테 그 적응력을 키워주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백신 많이 맞으시죠? 백신과 같은 학교 수업을 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그걸 적응하기에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죠. 이 서비스 러닝이라는 부분에는 가장 최고의 포인트는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 깨달음의 정도의 어떤 별점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에 또 답답함 혹은 이제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그건 또 현실이니 또 그것을 사실 간격을 줄일 수 있어야 또 이제 인재가 되어질 수 있을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거를 학기 중에 현장에서 사실 경험을 해보는 것이니 그때 느끼는 간극으로 네, 좀 도태되어진다거나 또 회의에 빠져진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다 드랍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러닝이야말로 학문의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 학문의 가치를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시장 상인들한테 필요한 저희들이 간호학과하고 시각디자인과 두개 학과에 각각 그 4명씩 8명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상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 러닝은 봉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 같고요. 자기가 나가서 사회에서 쓸수 있는 일을 배우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많이 참여하셨으면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꼭 저희가 하나의 업체가 되어서 초량 정보 시장을 살리기 위해
협체로서의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을 제작을 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제작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경험을 그대로 토대 삼아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강대학교 서비스 러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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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러닝 화이팅! 이 수업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경대가 하니까 너무 좋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진로 개발과 조직 이해 능력, 전반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의 진솔된 아이디어 그리고 진솔된 후기담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사랑하는 학생, 학생을 존중해주는 지역 서비스 러닝,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변화, 도전 그리고 두잉하는 동명대학교의 대표적인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러닝 화이팅!